안녕하세요. 오늘도 골목 여행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인천역 근처로 골목 여행을 나왔는데 오늘은 골목 여행, 넓게 여행을 하는 것보다 이 유럽 스타일의 건축물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고 계신 게 이름이 제물포 구락부라는 이름을 가진 유럽 스타일의 건축물이에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건축물은 1901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건축이 돼가지고 원형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은 동북아시아의 건축 스타일하고 러시아 스타일의 건축 스타일을 좀 합쳐놓은 스타일입니다. 상당히 좀 유럽적인 느낌이 많이 강해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생겼을 때 1901년도 그때는 이제 청나라, 일본 그리고 각 서양들이 이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이제 국제도시 개항장이다 보니까 각축전을 벌입니다. 서로가 뭔가를 자원이 됐든 뭐 땅이 됐든 무역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각축전을 벌이는데 이 건물 안에서 1901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 안에서는 주로 사교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사교장. 이 청나라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서양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차도 마시고 뭔가 이렇게 회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뭐 이렇게 좀 춤도 추고 와인도 마시고 주로 이제 사교장과 뭔가 이렇게 얘기, 대화, 어떤 경제적인 대화 이런 걸 나누는 장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1950년도에 아시다시피 6.25가 일어나면서 그때 북한군이 이 제물포 구락부를 차지하면서 여기 사령부로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53년도부터 1990년도까지는 인천시립도서관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정도 돌아오면서부터는 여기가 좀 문화전시회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문화전시회를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외형을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인천에서 한 5개 정도 대표적으로 아주 멋진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5개 안에 속합니다. 뭐 아마 5개 중에서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건축물 유럽에 가야지 볼 수가 있지 흔하게 볼 수 있는 건축물은 아닙니다. 한번 쭉 외관 보고서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쪽 쭉 내려가면 인천역이에요. 인천역. 인천역하고 좀 가까워요. 걸어서 한 10분 거리 정도 됩니다. 안에 들어가도 유럽 스타일의 그런 앤티크함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구경해 볼 만한 건축물이에요. 네, 창문도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죠. 네, 이쪽 측면에서 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제물포 구락부예요. 제물포 구락부. 이름이 좀 특이하면서 재밌죠? 저쪽 계단으로 올라가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가면 입구가 나오거든요. 올라가서 한번 지붕 구경도 좀 해볼게요. 예, 이게 위에서 보는 이제 지붕의 모습이에요. 나무에 가려지긴 했는데 그런 대로 괜찮게 보입니다. 지붕이 좀 특이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아시아 스타일과 러시아 스타일의 건축 양식이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건축물이에요. 한번 이제 안으로 이제 천천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좀 더 건축물 내려가면서 좀 보시고요. 예,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전시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즌마다 전시회가 바뀌어요. 뭐 아프리카 문화 전시회, 뭐 이탈리아 문화 전시회 항상 바뀌는데 오늘 뭐가 전시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들어가 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갑니다. 문이 좀 위에가 좀 재밌어요. 앤티크하면서 문도 예쁘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한번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한번 하나씩 쭉 다 본 다음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예, 나무 바닥도 다 나무로 돼 있어 가지고 걷는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방향이 서해 바닷가, 인천 바닷가죠.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쪽이 좀 예뻐요. 방이라 룸이라고 할까요? 어째 예쁜 공간이에요. 예, 지금은 이제 전시물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탈리아 전시전, 뭐 아프리카 전시전 이런 것도 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근대, 즉 일제시대라든가 근대 이전, 일제시대와 근대 이전의 그런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네요. 보니까 하나씩 한번 그래도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들도 보기가 힘들거든요. 예, 이게 인천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인천 독구, 인천 독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인천 모습이 이랬어요. 일제시대 때.
쭉 어떻게 사진들 잘 보셨죠? 우리 지금 이제 제일포 구락부 다 구경했고요. 다음 장소는 이 근처에 있는 한옥을 구경하러 갈 거예요. 한옥. 한옥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여러분 제일포 구락부 잘 구경하셨죠? 이번에는 이제 한옥을 구경할 겁니다. 한옥. 한옥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여기 예쁜 정원을 가볍게 올라가야 돼요. 예쁜 정원 올라가는 게 좀 재밌어요. 한번 천천히 이 예쁜 정원을 감상하면서 올라가 볼게요. 예, 돌을 아주 그냥 이렇게 쫙 쌓아가지고 아주 멋있게 해놨어요. 예, 올라가겠습니다. 어, 계단도 예쁘게 잘 해놨네요. 자, 이렇게 재미있게 산책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갈게요. 나무도 좀 감상하시면서 올라가 보시죠. 나무도 예쁜 나무들 많이 심어놨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재밌어요. 계단식으로. 마치 북한산이라든가 도봉산 올라갈 때 그런 짧은 구간이 느껴지죠. 예,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한옥이에요. 우리 방금 보신 제물포 구락부가 요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동하기가 편해요. 여기는 이제 이름이 명칭이 인천 시민의 집이에요. 여기는 옛날에 뭘로 사용됐냐면은 이 인천시장 관사로 사용됐어요. 인천시장 관사로 사용되다가 이게 시민으로 시민에게 반환이 돼서 시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게 한 제가 알기로는 1, 2년 됐어요. 지금 현재 2022년도 9월달인데 한 1, 2년 전에 시민에게 반환이 돼가지고 시민이 공공으로 구경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공으로 구경하고 쉴 수 있는 쉼터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좀 멋있습니다. 구경할 만한 게 있어요. 이게 대략 건축 연도는 대략 1961년도 정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1960년대 초반에 건축이 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존도 물론 당연히 1960년대 지어졌으니까 보존률도 좋고 나름대로 이제는 시당구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이렇게 둘레 한번 본 다음에 또 이제 들어갈게요. 예, 한번 또 건물이라는 거는 외관과 안쪽 같이 보는 재미가 있죠. 아까 정원들, 이 나무들이 되게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나무들이 돼 있어가지고 나무 자체도 상당히 구경거리로서는 딱 좋습니다. 이건 뭐 스크류 나무인데 스크류? 꽈배기. 재밌죠?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꽈배기 식으로 스크류 나무 스타일이네요. 예, 나무가 옆에 있어서 또 안 볼 수가 없었어요. 나무가 특이해가지고. 어, 요쪽 참고적으로 보면 바닷가 방향이에요, 바닷가.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긴 해요. 저쪽이 항구 방향입니다. 예, 이게, 이, 한옥이 무진장 커요. 뭐 평수, 마당 빼고 바닥 면적만 하더라도 뭐 100평이 넘을 거예요. 한 200평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건물이 예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옥과 근대 한옥을 결합해 놓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부터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입구예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 이 샹드릴리아가 되게 예뻐요, 보면은. 아까 말한 1960년대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대들보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다 아주 좋아요. 처마 상태도 아주 좋고요. 여기는 뭐 오래된 재미보다도 깔끔하면서 이런 재미로 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볼만합니다. 네, 책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쉬면서 책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이거 옮겨야지. 저는 샹드리제는 유럽 스타일이죠. 그래도 한옥하고 잘 어울리네요. 아, 진짜 예쁘죠? 우리 다른 방으로, 복도를 지나서 다른 방으로 가볼게요. 네, 이제 다른 방으로 갈게요. 네, 저 복도로 지나갈 겁니다. 네, 바로 옆에도 방금 보신 거와 비슷한 방이 있네요. 여기는 아까 같은 좀 고급스러운 샹드리제는 없어요. 보니까 그냥 여기도 좀 뭔가 특징이 있는 전등이라서 그래도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네, 또 옆으로 이동할게요. 오, 멋있는데요. 스크린쇼예요, 스크린쇼. 이거, 이런 것도 만들어놨네요. 어둠 속에서 보는 스크린이 아주 멋있습니다. 네, 우리 또 이동합니다. 아, 근데 요걸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림들이 계속 바뀌네요. 오, 노을인데, 이렇게 보면 일출인지, 선셋인지 몰라요. 그쵸? 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침 해도 약하고, 지는 해도 약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예, 우리 방금 이 한옥 내부 관람했고요. 나와서 아까 정원 못 본 그 정원 길이 있거든요. 거기도 길이 예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조형물이 예뻐요, 보면은. 네, 또 한번 정원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정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항아리 풍경도 있고 아주 풍경이 옛날 시골 풍경이 나서 좋습니다. 한번 요 길로 내려가 볼게요. 아까는 저쪽 길로 올라왔는데 요 길로 한번 내려가서 그 예쁜 정원의 풍경 좀더 감상해 보시죠. 이 나무 특이하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아시겠지만, 나무가, 이렇게,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죽잖아요? 나무가 쓰러져 버려요. 이 나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뿌리가 이런 흙이라든가 바위를 꼭 마치 이런 갈기처럼, 이런 발 갈기처럼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만약에 고사, 나무가 죽으면은 그냥 중력에서 쓰러져 버린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밤낮으로 힘쓰고 있는 거예요. 힘안 쓰면 이런 나무도 넘어가요.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사람도 힘이 없으면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하고 원리가 비슷해요. 나무로 그런 알고 보면 나무도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힘이 얼마나, 어우, 이건 엄청나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 그래가지고 이런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혹시 쓰러질까봐, 살아있어도 힘들까봐 여기다 기둥, 이런 쇠 같은 봉 있잖아요. 철봉 이런 거를 땅바닥에다가 고정해 줘 가지고 좀 힘을 좀 받쳐 준 무게를 좀 받쳐 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나무는 그래도 힘이 아직 많이 남아 있나 봅니다. 그래도 나무가 오래된 것 같지만. 예, 길이 예쁘죠? 여긴 진짜 길 진짜 예쁘네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부잣집 진짜 부잣집에 가면 이런 정원을 볼수 있다고 하죠. 웬만한 부잣집도 이런 정원 절대 못 만들죠. 물론 아까 보신 거는 일단 시당국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부잣집하고는 상관없죠. 어쨌든 부잣집에서도 이런 정원 갖고 살기 힘들죠. 이런 풍경이. 나무들 보세요. 나무들이 아주 재밌게 자 이렇게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덥긴 해도 여름하고 가을이 좋아요. 그래도 푸르름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2020년도 8월달, 아니 2022년도 9월달이니까 한 두세 달만 있으면 이제 이런 푸른 나뭇잎들 못 보네요. 그쵸? 그런 게 되면 이제 사람마다 계절 좋아하는 게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더워도 여름하고 가을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봄, 여름, 가을. 그래도 하나를 택하라면 더워도 여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푸르름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오늘 이렇게 제물포 구락보와 시민의 집, 한옥 집을 관람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